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A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 5분쯤 안면부에 부상을 입은 채로 대전시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찾아와 의료진의 턱을 가격하고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대전 동부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응급구조사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송치할 방침입니다.